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다시 찾아온 앵커 고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 찾아온 이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지난번에 네. 주신 어른다운 어른이 아주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새겼는데 네. 이제 오늘은 네. 이제 코로나가 점점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언제 생각까지 들죠. 네. 그래서 이러다가 내 생에 이게 끝날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까지 네, 그렇죠. 그럴 정도로 네. 장기화하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좀 짧으면 우리가 버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래를 백신은 언제 나올지 저렇게 숫자는 늘어가고 미국에서는 뭐 8만 하루에 8만 명을 뭐 9만 명을 찍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듯하고 네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버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네, 선생님 그 무인도에 네. 그 군인하고 그다음에 운동 선수하고 나이 든 시인하고 세 명이 불시착을 했대요. 네. 그래서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하는 퀴즈가 있어요. 군인하고 스포츠 선수하고 나이 든 시인하고 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이 든 시인이 제일 오래 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군인은 네. 거기서 한번 무인도인데 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의 마음으로 격렬하게 살다가 과로사했고요. 네. 그다음에 스포츠 선수도 구조선이 올 날만 기다리면서 수영 연습을 하고 뭐 이러다가 역시 과로사했고요. 그런데 시인은 평생 여기서 살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해서 그 무인도에 순응하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인도에 적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죽고 나서 구조선이 와서 시인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말 되네요. 네, 지금 백신이 나오겠냐 네. 또 치료제가 나오겠냐 하는 것은 마치 군인과 스포츠 선수가 구조선이 오니까 조바심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도 선생님하고 저한테 돌아온 게 언제 돌아오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것을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인처럼 네. 장기전으로 이 코로나와 더불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무인도, 코로나라는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지 않는다는 게 군인과 스포츠 선수가 얘기하고 그러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걸 시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과학이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네네. 그게 장기전에서 견딜 수 있는 시인의 마음. 시인의 마음.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영원히 있을 수도 있으니 무인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무인도의 네. 상황을 네. 잘 다 보면서 네. 내가 여기에 안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네. 무인도 이름이 코로나예요 지금. 그렇네. 그 코로나라는 섬에 우리가 불시착한 거죠. 불시착을 원하지 않는데. 네. 그런데 선진국들은 지금 막 정신없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찌 보면 그 나이 든 시인처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런 거죠. 뭐 코로나와 백신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선수처럼 뭐 구조선이 오든 안 오든 수영하면서 놀다 보니까 6만 명, 7만 명, 8만 명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왕 살 거면 정부에서 말하고 질병관리청이잖아요. 네.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 국민이 착하잖아요. 그러네요. 말을 잘 듣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 마인드가 네. 나이든 지혜로운 시인의 모습이네요. 네네네. 네, 네. 물론 그 중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을 때는 그 새로운 어른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이나 과학 과학적 지식 네네네.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고집을 부렸던 맞습니다. 그런 꼰대였다면 고집불통 네, 고집불통의 네. 꼰대였다면 무집소통하는 네네. 열려있고 비우는 그런 나이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나이든이라는 말이 참 아름답게 아름답기도 네. 하고 좋네요. 좋죠.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네.
이 시대에는 나이 드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무인도의 세 명 중에 네.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그것도 지혜롭게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젊은 군인도 아니고 젊은 힘이 좋은 운동선수도 네. 아닌 나이 든 힘으로 볼 땐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길게 버틸 수 있고 그런 나이 든 시인 아 오늘 역시 선생님의 네. 주옥 같은 그 나이 든 시인 네 선생님 우리가 네. 고집만 하나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는 생각만 하나 내려놓으면 이 나이 들었다는 것은 세상을 정말 넓게 보고 또 그 하나하나 일들을 깊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서관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가신다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하는 의미가 바로 고집 부리지 않는 어른한테 네. 어울리는 이름일 것 같죠. 네. 그렇다면 네. 우리 몸 속에 장 속에 뭐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여기에 견주었을 때 네.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유해균의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다리 다치셨었잖아요. 네. 다리 다치셨,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진행 중인데 다리 다치셔서 불편한 점이 뭐죠? 제일 불편한 점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유해균이죠. 그렇구나. 네. 엄마 생활에 유익이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휠체어를 지금 대여해가지고 네. 휠체어로 다니는데 가장 간단한 화장실 가는 일. 그렇죠. 너무 힘든데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 정말 일상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 그게 유익균이에요. 아, 그럼 제가 유익균이 있는 거네요, 네. 제 마음 속에. 저는 선생님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리 다친 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불편감과 짜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서 다리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선생님, 아,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네. 또 밥을 한 그릇 드셔도 식사 걸어 다니면서 하실 때 화장실 네. 갔을 때 이게 얼마나 고맙냐 하고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그렇군요. 유익균이죠. 그렇게 공존하는군요. 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선생님 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때문에 인생이 있고 덕분에 인생이 있잖아요. 맞아. 예, 때문에가 그러니까 때문에가 유해균. 유해균. 예, 덕분에가 유익균.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정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네. 유익균 지금 유해균 유익균이 있는데 유해균이 그렇다면 유익균은 반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유익균이 뭐냐면요. 네. 저희 집 남편이 정말 마누라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슬플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번에 네.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나니까 휠체어를 끌어주고 휠체어를 끄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네. 막 꽝꽝 부딪혀요. 네. 그래서 어떤 땐 속으로 불편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를 이렇게 챙겨주고 밀어주는 게 어디야? 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잠잘 때 네. 머리맡에 물, 그 다음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런히 놔주고 얼마나 요즘 저한테 부드러운지 몰라요. 야. 그래서 이거 조금 오래가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무인도에 좀 더 사시게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 덕분에 또 그렇죠. 남편의 이쪽이, 가치를 네 이쪽으로는 많이 불편하지만 그로 인해서 마누라는 언제나 씩씩한 줄 알았는데 네네. 저런 모습으로 있는 게 제 남편한테 정보로 입력이 되면서 네네. 저를 챙겨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 속에 숨어있는 걸 몰랐다가 네.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아, 너무 아주 그 마음속으로 아, 이 사람이 내 남편 맞나? 남의 네. 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이 나이가 다 뚝뚝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신의 저 속살을 정말 저 안에 갖고 있었던 거를 꺼내서 네. 제가 느끼니까 네. 아, 요즘은 아주 좀 남편이요. 제 남편이 남편 같다니까요. 네, 그 남편을 저는 장명을 다르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편. 앞편? 아내 편. 왜요? 아내 편. 아, 남의 아내 편 말이에요. 아내 편. 그래서 앞편이 되면 아내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가 돼요? 아편 중독자. 그러네. 네. 그런 아편 중독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선생님은 살짝 지금 중독되기 시작하죠. 오랜만에. 그쵸, 오랜만에. 이거 낫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적어도 우리 남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인지를 했으니 맞습니다. 남은 삶이 네. 남편이 그 겉으로 표현하는 걸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있는 해석이라는 말이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를 선생님이 다리 다친 걸로 네. 지금 다치신 걸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유해균은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라고 일상이 무너진 것에 대한 원망과 짜증을 계속 가지는 이 마음 이거 유해균이에요. 유익균은 마스크 덕분에 그렇죠. 마스크 덕분에 독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감기도. 저도 원래 한 번도 감기가 안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러네. 네네. 그 다음에 화상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옛날에는 차가 막혀서 못 간다, 30분 늦는다 하고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화상회의는 자동차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쌤이 이거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화상 그 법원이 열린다고. 네, 화상 법정. 그러네요. 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요즘 TV에서 네네. 그 가수들이 노래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네. 객석이 비어 있고 화상으로 하잖아요. 나훈아 쇼 할 때. 네, 맞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화상 회의 덕분에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고 지각생이 없어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될 수 있구나. 이거는 또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사물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 맞아. 그때 그림자 때문에 힘들어할 것인가 빛을 보고 행복해할 것인가는 우리의 초이스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너무 괜찮은 지혜로운 팁 아닌가요? 네. 우리 오늘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과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그런 나이든 시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합시다. 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네.